안녕하세요. 경희서당의 강경희입니다. 조개패가 들어가면 돈과 관련된 한자입니다. 오늘은 세 번째 시간이고요. 주제를 어떻게 나눴냐면 재물과 관련된 재물이라고 한다든지 재화라고 한다는 한자가 세 개 정도 있더라고요. 그 다음 돈을 내고 물건을 빌리는 행위도 세 자 정도 있어서 간단하게 오늘 한번 여섯 자 보실까요? 자, 돈하고 관련된 한자 세 번째 시간 한번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재물재를 보시면 앞에 조개패는 그대로 재물하고 뒤에 있는 재주재자가 그대로 재자가 돼서 재물, 내가 재주껏 모아놓은 재산이라고 할 때 쓰는 재자가 되겠습니다. 지금은 주식이라든지 부동산이라든지 진짜 현금이라든지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돈이 될 만한 것들을 재물이라고 표현하시면 좋고요. 그것을 잘 내가 모아놓는 것 자체도 나의 뭐가 되냐? 재주고 능력이다. 이런 걸 우리가 영어로 재테크라고 표현을 하죠. 그때 쓰는 재물재가 되겠습니다. 재테크라는 말, 재물재의 테크라는 영어를 해서 테크닉할 때 쓰는 한자가 되겠죠. 영어가. 그래서 합성어가 되고요. 재물은 돈의 가치를 많이 모아놓은 재산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재물 자자도 똑같은 재물인데요. 아래 조개표는 그대로고 위에 있는 한자가 발음을 주고 있는데요. 위에 있는 한자가 버금차입니다. 버금이라는 말은 두 번째라는 뜻이고요. 한자를 잘 보시면 앞에 이스변이 붙었지만 얼음하고 관계된 한자가 아니라 원래 두이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라는 뜻을 갖는 버금차는 두 번째라는 뜻이 갑니다. 그래서 두 번째 아들을 차남이라고 한다든지 두 번째로 2등으로 합격하면 차서 이라고 한다든지 할 때 쓰는 차자가 되는데요. 두 번째 차가 조개패를 만나서 자가 된 것 뿐이고요. 그래서 재물이라는 것은 우리 인생에서 첫 번째가 아니라 두 번째 취급을 해야 된다라고 해서 만든 한자라고 여러 책에 좀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설이 있지만 전 참 그 말이 왔던 것 같아요. 내 마음에 오니까 오랫동안 기억이 되었던 것 같고요. 그럼 인생에서 첫 번째가 뭐냐? 근데 요즘 사람들은 돈을 첫 번째로 하고 있기 때문에 부모도 없고 형제도 없고 내 주위에 친구도 없고 돈이라면 내가 돈이 될 수 있는 거라면 죽이기도 하고 사기도 치고 배신도 하는 행위가 요즘 현대 사회의 무서운 현상들이잖아요. 근데 여기 한자에서 말했듯이 돈은 두 번째입니다. 첫 번째는 건강이라고 표현들을 많이 하더라고요. 내가 아무리 돈이 많아도 건강하지 않으면 그 돈을 쓸 수조차도 없지요. 그래서 여러분 건강하십시오. 다른 거 없고요. 건강하게 하루하루 감사하며 행복하게 사시길 바랍니다. 조개패에 들어가고 버금차자가 자가 돼서 재물자 돈이라는 한자가 되고요. 이 재물자자에 자격, 신분이라는 뜻을 갖는 한자가 있어요. 그래서 자격자, 어떤 신분자에서 우리가 자격, 넌 그럴 자격 있어. 여기 합격할 자격을 갖춰오세요 할 때 자격할 때도 이 재물자자를 쓰고 있어요. 자격이라는 뜻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뭐 돈을 가져와 이런 게 아니라 자격 신분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옛날에는 이런 재산을 가질 수 있는 게 그 사람의 어떤 가치를 판단하는 기준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고요. 지금도 그렇지 않나요? 좋은 차, 좋은 집, 좋은 옷 입고 있으면 겉모습만 딱 보고도 저 사람이 대단한 사람이다라고 우리가 눈치를 채면 대우를 해주고 좀 허름한 형세를 하게 되면 대우를 안 해주는 우리 현대의 그런 눈높이도 있는 것처럼 옛날에도 그랬나 봅니다. 세 번째 재화화를 보시면 아래에 조개패가 또 돈이 되고요. 위에 있는 한자가 될화가 돼서 재화화인데 조개패라는 한자가 돈이 되게끔 돈이라는 가치가 되게끔 변화되었죠. 그래서 변화의 화자입니다. 조개패가 변화되어 재화가 되었다 해서 재물하고 관계된 단어들을 많이 쓰는데 많은 것들을 살 수 있어요. 돈만 있으면 그러면 백화점 이런다든지 한국의 돈을 돈으로 바꾸면 한화라든지 재화라든지 화폐
화폐라든지 이런 식으로 재화라는 말은 우리 조개패가 현재의 우리의 돈 가치로 변했으니 돈하고 관련된 한자는 이 화자를 거의 써준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재물과 관련된 한자, 재물재, 재물자, 재화와 낮은 급수에 다 배정이 되어 있고요. 쉬운 한자인데 아 조개패가 다 들어가고 나머지 다 발음이구나. 그렇기 때문에 낮은 급수에 쉽게 외워지기 때문에 배정이 된 듯해요. 두 번째, 돈을 내고 물건을 빌리는 행위가 이렇게 세 개가 있는데 첫 번째 보시면 좀 급수가 높습니다. 여기는 다 2급이나 3급자고요. 일단 품팔이 임자를 보시면 위에 맡길 임자에 아래 조개패를 써서 나에게 맡겨진 일을 내가 책임을 다하면 그거에 대한 품삯을 받죠. 그 품삯이 바로 임금이 되겠습니다. 임금 체불, 임금 인상 이럴 때 쓰는 임자예요. 그걸 순우리말로 품을 팔았다라고 해서 품팔임이라고 하고요. 맡길 임자가 발음을 해주고 조개패가 돈이 돼서 맡겨진 일에 대해서 내가 최선을 다해 일을 해요. 정당한 돈을 받는 걸 품삯임 이렇게 보시면 좋겠고요. 다섯 번째 빌릴 때인데 대신 무엇을 바치고 돈을 가져오는 행위가 빌릴 대자입니다. 이게 우리가 하는 행위가 뭐죠? 은행에서 대출이지요. 요즘은 뭐 대출도 하나의 재테크라고 표현해서 재산이 있어야 은행에서 빌려주는 거니까요. 그래서 대신 내가 무엇에 담보를 갖다 주고 돈을 가져오는 행위가 대신 무엇을 줘서 조개패 돈을 가져오는 걸 빌릴 때라고 표현해서 대출 돼요. 이럴 때 쓰는 한자가 됩니다. 요즘 젊은 부부들은 자녀를 많이 낳지 않아요. 한 명 정도 낳아서 그 자녀한테 필요한 물건을 다 사기에는 부담스럽기 때문에 대여해서 많이 쓰고요. 뭐 가전제품 같은 경우도 그때 필요하다면 간단하게 대여, 그걸 영어로 렌탈해서 쓰고 있는 부분이 요즘에 좀 유행이지요. 그래서 빌릴 때자 그렇게 보시면 좋겠네요. 마지막 세늘 세자인데요. 위에 세대세가 발음을 주고 아래에 있는 한자가 조개패가 돼서 자 돈을 주고 내가 어느 정도 살겠습니다. 기간을 정해서 사는 걸 우리가 전세라고 하죠. 전할전을 써서 그래서 전세나 이럴 때 쓰는 세늘세가 되는데 우리나라에만 특히 있는 주거 형태의 어떤 대여라고 표현을 하죠. 그래서 전세 세내주다 할 때 세자입니다. 이 세자를 30년 세자도 되고 어떤 한 세대라고도 하는데 가족 단위로 보면 좀 쉽게 외워져요. 한 세대가 돈을 내고 사네, 세를 내었네. 그럼 달마다 내면 월세 이렇게 표현할 때 쓰는 세가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조개패가 들어가서 재물과 재화와 관련된 한자와 돈을 내고 물건을 빌리는 행위에 대해서 잠깐 배우셨습니다. 여러분 계속 지금 보고 계시는데요. 조개패 부스가 들어간 한자는 엄청 많아요. 그런데 무작위하게 하면 재미없어서 제가 주제를 좀 나눠봤고요. 돈하고 관련된 한자들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 6개 정도 영상을 만들 계획이고요. 오늘 세 번째 시간이었습니다. 반복해서 보시고 이런 영상 계속 올릴게요. 유익하셨다면 구독 알림 설정하셔서 저와 이런 공부 같이 해요. 감사해요.